영상 키는 법입니다. 첫 번째, 이 스피커 버튼을 이거를 먼저 켜줍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렇게 보시면 이 뒷면, 이 뒷면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. 좀 어두운데 이 스위치를 위로 켜줍니다. 이렇게 화면이 켜지고요.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. 여기서 체크해야 될 상황은 메인 스피커를 0하고 5 사이로 넣어줍니다. 저희 거는 0으로 했을 땐 너무 좀 크게 들려서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로 놔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버스 1에서 8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모니터 LED라고 써져 있습니다. 현재 오른쪽은 고장이 나서 왼쪽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 저희는 20에서 30 사이로 놓고 있습니다. 좀 소리가 크시다고 생각하시면 모니터의 소리가 너무 클 때에는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CH1에서 16, 이거는 마이크입니다. 설정되어 있는 거는 지금 1에서 8까지 설정만 되어 있고요. 목사님 거, 담임 목사님 거는 여기 패스터 이렇게 빨갛게 된 거는 뮤트입니다. 소리가 안 나오시니까 꼭 풀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. 그리고 끄실 때 상황입니다. 여기 홈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여기 X에 이 표시가 나오실 때 이 스피커의 버튼을 내려주시고, 그 다음에 아까 이 뒤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꺼주십시오. 그 다음에 이 버튼, 세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셀라라고 써져 있죠? 셀라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20 정도, 20에서 10 사이까지만 올려주시면 소리가 크게 나오시니까 너무 크게 하시면 나중에 조정하시기가 힘듭니다. 꼭 유의해 주시고요.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. 컴퓨터 키는 방법입니다. 컴퓨터 전원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깔깍거리는 게 있습니다. 이 전원 버튼. 요거를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? 이렇게 켜질 때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컴퓨터로 음악을 틀 때 사항입니다. 여기 보시면 알송이 있습니다. 발송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소리가 여기에서 바로 나올 때는 이 뒤에 이 컴퓨터 라인 이 소리가 잘 연결되는지 확인해 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소리가 나오는지 볼게요. 소리가 나오지 않죠?